할렐루야. 오늘도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묻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빛이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바라보며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고 향기를 발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에 오래 앉아 있다가 나오면 담배 냄새가 나고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 온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향기와 빛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나에게서 하나님의 향기와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곁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더욱 늘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광채를 내고 거룩한 향기를 입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지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빛을 내는가, 어떤 향기를 내는가를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볼까요? 내가 거룩한 자리에 있다가 나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세속적인 곳에 있다가 왔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빛이 자기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 때문에 수건을 얼굴에 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의 허물과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우리의 얼굴을 감추려고 하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숨겨진 죄를 볼까봐 감추고 세상에 나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숨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이 모세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가 동경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 자신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죠. 우리 스스로 나는 거룩한 빛을 낼 거야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거룩한 빛을 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은 모릅니다. 오직 주변 사람들이 알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확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문과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서 거룩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가 신경 쓰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